옛 안동 역사 부지를 모두 매입해 개발하려는 안동시의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옛 안동 역사 부지 중 35.3%, 4만 9천여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이사회에서 보유 부지 전부를 안동시에 매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안동시는 국가철도공단과도 협의해 서쪽 구교지를 확보한 상태여서 이제 동쪽 부지만 남은 상황입니다. 안동시는 국가철도공단과 매각 협의를 계속해 남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부터 남북 연결도로와 지하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